자, 오늘도 소개해드릴 매물 할리 스트리트 750입니다. 스트리트 750 중고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가기가 너무 아까운 매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1인 차주가 계속 운영했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컨디션 좋은 매물을 가져가시라고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할리에서 꾸준히 관리했고 1인 차주가 계속 관리했기 때문에 사면서 걱정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하시고 바로 구매할 수 있고, 동일 차종의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할리 데이비슨을 입문하거나 이 차종을 정확하게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지켜보시고 총 가격과 그리고 마지막 혜택까지도 챙겨서 이 차종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식하고 키로수, 각종 관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관리해왔던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식부터. 연식은 2015년식 차량인데 등록은 2016년 5일날인가 했어요. 한남점에서 계약을 해서 탁송을 받아갖고 제가 등록을 하고 운행을 했던 차고, 지금 키로수는 35,300km 정도 됐어요. 지금 키로수도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 그리고 또 관리 상태가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박스 깐 이후에 이 차종의 동호회에서 만나서 계속 관리해 온 걸 알기 때문에 이 차를 얼마나 깨끗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관리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소개 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왜 할리 데이비슨을 왜 산 거예요, 이거를? 2종 소형을 따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그 지인분이 따면서 구매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한번 앉아보러 한남점에 가자고 요청을 해가지고 본인도 앉아보고 저도 앉아보다가 야, 이 차는 딱 너를 위해 나온 차다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뽀뽀 왔구나. 2종 소형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 먼저 쓰고 그 자리에서 잔금까지 다 치르고 그러고서 바로 2종 소형 따가지고 그러고 가져왔던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를 한다고 동호회에도 가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차를 처음 소유를 하게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형님하고 같이 타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같이 운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었고. 그리고 이거를 어차피 매물로 내놨기 때문에 네네. 뭐 각종 소모품 상태나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누유 상태, 그리고 각종 타이어하고 브레이크 등 소모품 상태, 그 다음에 다른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자, 여기 브레이크 패드 먼저 볼게요. 이쪽에서 이제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이네. 여기 보면은 브레이크 패드는 지금 한 7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뒷 브레이크 패드도 디스크 브레이크 타입이기 때문에 여긴 정확하게 보이네. 한 70% 정도 남아있는 상태라 당장 뭐 브레이크 패드는 교체하지 않아도 되고, 타이어 상태 보겠습니다. 타이어 상태 할리 데이비슨 정품 미쉐린 리어 타이어 꼽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거 그 마일리지가 한 16,000, 얌전하게 타면 한 16,000 정도 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요 마모 상태나 이런 것들 보면은 요번 시즌 그냥 넘기고 겨울 지나서 다음 시즌에 교환해도 될 정도에, 앞 타이어는 팀선이라는 타이어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할리 데이비슨 정품으로 안 끼어 있는 거죠? 제가 계속 타면서 이제 앞 타이어도 다시 정품으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예, 부득이하게 이번에 매물로 내놓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앞 타이어는 지금 교체한 시기가 왔어요. 만약에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뒷타이어하고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타이어만 교체하면 될 것 같고, 앞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브랜드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요 사이즈가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만원대 초반 정도 될 것 같아서 가져간다고 해서 큰 돈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특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유입니다. 누유. 근데 오래된 할리 데이비슨이나 좀 누유를 신경 써서 봐야 되는 편이지, 15년식 정도면 거의 뭐 할리 데이비슨이나 뭐 아메리칸 바이크 종류에서는 거의 뭐 애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키로수가 3만 키로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누유는 거의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보는 누유는 전혀 없어요. 일단 쇼바 누유부터 확인해 보면, 쇼바 누유는 보면은 벌써 오일이 비쳐야 되는데 오일이 비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얘 쇼바 안 터졌고, 그 다음에 이쪽도 쇼바
오일이 없으니까 안 터졌습니다. 만약에 오일이 있었으면 여기가 이제 좀 더럽기도 하고 윤활유가 묻어 있어서 오일이 묻어 있어서 미끌미끌 했겠죠. 그리고 요쪽에서 뭐 벌써부터 질질질질 샜을 겁니다. 근데 지금 뉴유 앞쇼바 없고. 자, 그리고 어차피 앞쇼바 본 김에 한번 같이 뭐 헨다랑 이런 것도 같이 보면은 투어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쪽 쇼바가 이쪽 쇼바에서 돌빵을 굉장히 많이 친다는 거거든요. 도장면이 까지는 것도 까지는 거지만 좀 보기 흉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벗겨가지고 뭐 도색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이 차주 같은 경우는 여가싱을 활용해서 혼자 라이딩하는 그 스타일을 가졌기 때문에 누굴 뒤따라가거나 뭐 과격하게 운전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일단은 앞쇼바만 봐도 얌전하게 타는 스타일이었고 과격한 스타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돌빵 없잖아요. 뭐 이런 헨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깨끗하잖아요. 뒤에 앞에 헨다도 그렇고 뒤쪽에 돌빵 맞은 것도 없고 뭐 심지어 뭐 헬멧에도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돌빵 같은 것도 이런 헨다 쪽에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거 뭐야 꽃가루 같은 게 날려가지고 좀 있는데 깨끗해요, 깨끗해. 그리고 사고 찬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데 왼쪽으로 쓸었으면 여기가 갈렸겠죠? 그런 거 없고 그다음에 반대편도 오른쪽으로 쓸렸으면 여기도 다 갈렸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그런 깨끗한 상태고 과격해 본다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얌전하게 몰았기 때문에 도로 위에 돌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뭐라고 피하지 못하고 찍어버리고 그런 일 없었기 때문에 휠의 변형이나 휠 찍힘, 타이어 찍힘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다가 한번 꽝 찌으면 휠이 휘어지거나 아니면 좀 넘어지지 않더라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형태가 지금 보이진 않죠. 예전에 제가 그 할리 데이비슨 이거 똑같은 연식 15년식 스트리트 750 리뷰 영상 리뷰라고 하기는 좀 창피하고 옛날 같은 경우는 그때 영상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게 할리 데이비슨 최초는 아니지만 순행 바이크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라이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할리 데이비슨의 공랭 엔진이 아니고 순행 바이크, 지금도 대형 바이크나 아니면 일부 바이크에 적용되고 있는 순행 바이크 시스템을 이 스트리트 750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돌빵 맞은 것도 없고 뭐 그냥 깨끗한 상태예요. 뭐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런 이음새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지금 요런데 요런데나 뭐 요런데 사이나 이런 게 다 보더라도 지금 누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누유가 되면 벌써 여기가 젖어가지고 약간 눈물처럼 흐르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하는 걸 보면 이 바이크는 너무 고RPM으로 막 소위 말해서 조지고 타는 그런 스타일로 타지 않았기 때문에 컨디션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런 데도 보면은 먼지만 이렇게 쌓여 있는 정도지 누유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죠. 그리고 머플러는 할리 데이비슨 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머플러를 튜닝하기 마련인데 이 차주는 그냥 순정 상태 그대로 그리고 이 차 이따 시동도 걸어보겠지만 할리 데이비슨의 그 배기음이나 엔진 소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250cc 뭐 미들급 정도의 그 얌전한 소리가 아니고 좀 우렁찬 엔진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순정 머플러를 그대로 사용해서 계속 타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 온 김에 또 쇼바 한번 봐야겠죠. 뒤에 쇼바를 이렇게 보면 누유가 됐으면 벌써 이쪽에서 이제 질질질 흘렀을 텐데 누유가 안 보이는 거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크롬에 대한 룩인데 요거는 제 영상 보시면 크롬 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철물점하면 한 2,000원, 3,000원 정도에 파는 크롬 울이 있는데 그거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 나가니까 요거는 판매 전에 가져가시기 전에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깨끗하게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누유가 없죠. 누유가 없는 쇼바도 안 터지고 그 상태 그대로 포테그에 이렇게 고무는 약간은 마모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핸드 한번 간단해서 완전히 새 거네요. 요거 완전히 새 거. 이거 그냥 얘랑 바꿔도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이쪽도 보면은 이제 실링이나 뭐 이런 것들 기음새 요런 데를 보면은 누유 하나 없이 깔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런 데도 마찬가지고 요쪽 요런 데 이제 누유가 되면은 기름이 모여 있거나 흘렀던 자국이 있거든요. 눈물 자국. 근데 그런 것들 없이 깨끗한 상태고, 그리고 크락션은 원래 크락션이 아니라 다른 크락션으로 좀 소리가 큰 걸로 바꿔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원래 순정이 이 위치예요? 네, 맞습니다. 아, 위치 그대로 크락션을 조금 큰 소리로 바꿨기 때문에 이따가 시동 걸면서 크락션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고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고가 났으면은 여기 엔진 가드가 벌써 갈렸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이웨이 패드 달면서 물려있는 이 자국 때문에 나있는 기스 외에는 옆으로 넘어가가지고 생긴 그런 스크래치는 전혀 없습니다. 순정 상태. 그러니까 구매했을 때 그 순정 부품 그대로인 상태인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2인 시트이기 때문에 보통 뭐 시트 색깔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시트를 번데기 시트로 커스텀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있는 그대로의 순정 상태. 그리고 또 키로수가 많이 없으니까, 많이 안 타니까 이런 쿠션감이나 이런 것들도 짱짱하게 잘 돼 있는 상태고, 순정 시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 방수가 된다는 거예요. 개조를 했을 때 미숙하게 개조를 하게 되면 이 껍데기를 벗기고 안쪽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비닐을 씌우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순정은 이미 방수를 위해서 그런 시스템, 그런 작업을 해놓는데, 만약 개조 시트를 하게 될 때 그런 걸 좀 미숙하게 하게 되면 이게 물을 먹어가지고 누르면 물 막 쭉쭉 나오고 비 오는 날 앉아있으면 엉덩이 다 저어버리고 막 그러는데, 순정 상태로 이 상태로 그냥 깔끔하게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누르면은 이런 이음새나 이런 데에서 물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아무튼 순정이 좋다 그 소리지. 자, 그리고 텐덤 이게 CC바 뒷좌석 거의 타진 않지만 처음에 샀을 때 뭐 그냥 같이 산 것 같은데, 원터치로 탈착이 가능한 등받이 겸 CC바가 되어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에서는 너무나도 유용한 게, 장거리 투어를 가거나 할 때 이쪽에다가 가방을 매가지고 뒤로 쏟아지거나 흘러내리는 그런 일이 없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승자가 이렇게 뒤에 타고 있을 때 할리 데이비슨, 그러니까 고백이랑 바이크들이 딱 출발할 때 가속이 확 될 때 운전자는 괜찮은데, 이런 데 이렇게 잡아주니까 괜찮은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동승자가 타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CC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램프류나 뭐 이런 것들, 동작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전장류, 그러니까 전장류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악세사리류 확인해봐야 되니까 시동 한번 걸어주시고. 자, 중립되어 있는 거. 하나, 둘. 자, 원터치 시동을 걸려봅니다. 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동도 일발로 걸렸기 때문에 뭐 시동에 지연이 있거나 그러면은 뭐 배터리 문제가 되든 아니면은 바이크에 문제가 있든 뭐 그럴 텐데, 시동도 일발로 걸려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배기음이나 엔진의 소리가 이렇게 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악세사리류랑 전장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투어를 다니다 보면 필요한 게 보조 배터리가 되든 아니면 핸드폰이 되든 악세사리류 충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요것도 이제 USB로 장착이 돼 있어서 블랙박스나 아니면 휴대폰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구짜리를 달아놨습니다. 크기가 큰 만큼 여기 멀티바를 장착해 놔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고, 랩마운트 거치대도 달려있죠. 이게 정말 한동안 그 핸드폰 거치대에 뭐 정석이라고 불렸던 그 랩마운트 거치대입니다. 2015년이니까 딱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팔던 그 제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은 건데 랩마운트에서 X그립이나 이런 거 나오긴 했는데, 요즘은 더 잘 잡아주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달려 있으니까 잘 요것도 같이 핸드폰 거치대도 같이 따라간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그 미러 연장 킷이라고 해서
원래는 여기에 이제 사이드미러가 달려 있어서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자기가 주행하는 자세나 포지션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체구에 따라서 또 안 보이거나 이렇게 몸이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연장 킷을 활용해서 거울을 좀 더 바깥으로 빼면서 사이드를 좀 더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연장 킷이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로 딱 떨어지게 핸들하고 딱 떨어지게 해놨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거니와 오히려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편의 장치라고 편의 기능이라고 기능인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블랙박스. 이거 몇 채널이에요? 2채널. 앞에 하나 되어 있고 뒤쪽에 저기 보여 있는 여기 있는 2채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고 본체는 혹시 어디다 짱구가 놓은 거예요? 아 거기 있구나. 본체는 여기 안에다가 여기 이렇게 GPS도 있고 녹화 버튼도 여기다가 잘 해놔서 여기다 이제 잘 넣어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확인 다 한 거는 소모품류 그 다음에 악세사리 편의장치 이런 거 편의장치 이런 것들 확인 다 됐고 이 차 관리를 할리데이비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하는데 뭐 유지비나 이런 거 좀 비싸지 않아요? 일단은 이 차 프로모션으로 8,000에 한 번씩 오일을 무료로 교환을 해주는 프로모션이 있었었고 그걸 이용해서 엔진 오일 교체를 했었고 그럼 4,000km마다 인근 할리 전문 매장 가서 엔진 오일을 교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총 4,000에 한 번씩 교체를 했었고 매년 시즌 온 했을 때 할리 데이비슨에서 3주 정도 무료 그 무상 점검 기간이 있을 때 무상 점검 기간 있을 때 그때 이제 무상 점검도 했었고 작년 겨울엔가 32,000 점검을 한 30만 원 돈을 들여서 제가 점검을 했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걸로. 아 그러면은 할리에서 얼마 전에 그냥 뭐 팔 생각이 없었고 그냥 할리에서 시즌 온 되기 전에 그냥 30만 원 돈 들여가지고 할리에서 유상 점검을 진행했을 때 문제 없었던 차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내가 이거 일일이 얘기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었네. 왜냐면 할리에서 본사 직원 정비팀이 문제 없다고 한 차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가격이 문제인데 이 가격 그러면은 이 차의 가격은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툼에 이런 데서 봤을 때 650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뭐 바퀴도 교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600만 원에 지금 드리려고 지금 예 생각하고 오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세가 650만 원인데 앞바퀴 교환이나 뭐 이런 소모품 기본적인 소모품 교환하시라고 네네. 이제 50만 원 빼주는 거잖아요. 네 맞. 그걸로 타이어 교환하고 뭐 다음 시즌이 되든 요번 시즌이 되든 뭐 신경 쓰이면은 브레이크 패드 다 갈고 뒷타이어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금액이면 그냥 싹 그 돈으로 다 정비하고 타도 원래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지. 그렇죠. 50만 원 정도니까 그 제가 아까 유상 점검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유상 점검 받으시고 타이어 교체하셔도 5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렇지. 만약에 이 차를 눈여겨보셨고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을 입문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무조건 750 스트리트 750을 한번 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할리 데이비슨에는 뭐883 같은 그런 좀 유명한 차들도 있지만 사실 제가 750을 타봤을 때는 883하고 다른 어떤 가속력이나 힘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순행이었고 근데 순행이지만 할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저속에서의 그 출력, 토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순행 바이크와 공랭 할리의 장점들을 모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크라고 볼 수 있어요. 연료통도 일반적으로 그냥 할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료 탱크보다는 연료 용량이 크기 때문에 장거리 갈 때도 연료 뭐 넣는다든지 주유소를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 없이 장거리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 어벤져스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타고 나온 차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이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충분히 다양하게 커스텀이 가능한 그런 바이크죠. 왜냐면 커스텀이 먹는 바이크들이 몇 대가 안 되거든 사실.
그런 것들 활용해서 나만의 바이크로 꾸미기에는 정말 최적의 바이크다. 아니면 어떤 종류의 바이크든 대형 투어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내발이나 아니면은 그냥 출퇴근용으로 사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강한 출력을 가진 그런 카페레이서 형태의 바이크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 그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750을 꼼꼼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다행히도 차주분이 할리 데이비슨 정비팀에 거금을 들여서 정비를 마친 검증된 바이크이기 때문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 바이크 사는 것보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도 할인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할리 데이비슨에서 검증을 했고, 그리고 제가 직접 이렇게 보면서 검증이 된 이 바이크를 구매하신다면 앞으로 1년 2년이 아니라 내가 커스텀해서 소장을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750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연락처로 직접 연락을 주셔서 구매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일렉트라 글라이드 이렇게 팔면서, 일렉트라 글라이드를 판다기보다 일렉트라 글라이드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런저런 좀 다양한 분들,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좀 그런 분들한테 연락이 오기도 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연락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에 줄 거냐고 간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매너가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던지거나 뭐 이런 분들은 그냥 대응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런 뭐랄까, 서로 이제 매너 있게 접근을 해야, 매너 있게 대응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좋은 매물을 뭐 단돈 10만원 20만원이라도 더 할인을 받아서 가져가는 거지, 그냥 던져가지고 한번 걸려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언젠가는 그대로 꼭 돌려받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곧 시즌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번 시즌에 정말 제대로 한번 바이크 라이프 즐기시려면 지금 빨리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방 없어질지 몰라요, 이거 가격이 싸기 때문에.